하고 고기를 넣고 사실 탄 거지 한 먹어봐. 그것도 러시아. 콜콜. 어. 나 너가 나 너가 이거. 그렇지. 맞아. 이놈 하루 쳤다. 근데 아직 모르시. 이슈 아직 걸었지? 난 빨라빈. 너 따고 다 아직 내지 보자. 와우. 오늘 러시아에서 몇 년 계셨던 지인분을 만나면서 러시아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네, 사장님. 얘는 뭐예요? 얘는 먹어도 돼요? 어, 얘는 선생님. 말린빵? 수하리끼라고 그냥 먹어. 여기도 좀 있어, 선생님. 일단 추천을 해줄게. 이거는 선생님 모르시다고 저기 뭐야. 우리나라 김치국 같은 거야. 선생님 고기 드시면은 코시링 먹을래? 고치. 어, 그것도 맛있겠다. 어, 이것도 괜찮고. 이게 우리나라 저기 만두 같은 건데 여기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 육즙이 좀 많지. 아~ 이런 것도 있고. 다 맛있겠다. 이거 알리비가 러시아 아주 전 대표적인 샐러드야. 어~ 이거 이런, 이런 거. 아, 이거 뭐. 갈록지라고 선생님. 양배추 입에다가 속에다가 밥하고 고기를 넣고 싸서 탄 거지. 한번 먹어봐. 그것도 러시아. 콜콜. 어. 나 너가 나 너가 이거. 그렇지. 이놈 하루 쳤다. 근데 아직 모르시. 이슈 아직 걸었지? 넌? 난? 빨라빈. 너 따고 다 아직 내지 보자. 와우. 당근으로 만든 거야. 그냥 당근 채친 거 아니에요? 당근 채친 건데 여기다 양념을 좀 먹어봐서. 이제 이거는 그 나라도 쌍이지. 너무 따뜻해서 만져봐. 따뜻해. 먹어봐. 오, 뻣뻣한 게 느껴져. 그래 좀 고소해. 샐러드랑 먹은 거 일단 먹어. 국물에다가 이제니 각종 야채, 양배추, 비트, 당근, 그 다음에 양파 이런 거 넣고 하니까 야채 수비야. 고기 야채 수. 고객 쌤이 모르시다. 되게 러시아의 대표 국. 여기 선생님도 이렇게 스미타나라고 쓰는 게 뭐냐면은 요구르트 같은 거. 이거 섞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비트가 들어가서 빨간색이야. 아, 매워서 빨간색 그런 거. 그래서 먹어봐. 이거. 오, 갈비야. 오. 이게 비트구나. 맛있다. 멋지. 이거 웬만하면 다 좋아해. 항상. 러시아 가신 분 이거 모르시 싶으면은 실패 안 해. 여기도 들어가네. 그치, 양배추 선생님 속에 쌀, 고기, 양파, 후춧가루 이거 양념을 해서 이거 싸서 선생님 찐 거야. 이 안에 이렇게 쌓여있어. 이런 식으로 고기하고 이게 하얀 거는 쌀이야. 이게 뭐였지? 샤슬리? 제대로 잘 구워내. 꼬치가 되게 위협적이게 생겼어. 어,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채소, 지금 뭐 야채 술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것보다 난 이걸 더 고르시고 훨씬 더 러시아 전통수프고. 내가 말하는 게 필맹이 뭐냐면 되게 필맹이 조금 만두를 여성으로 필맹이라고 하거든. 요즘 훌륭한 전통수프. 아, 맞아. 맞아. 꼭 먹어야 돼. 우리 집에 먹어줄까? 지금 양고기 감자고 그리고 지금 우리 먹었던 가오리 감자하고 알지르식 엄마인 거. 이 정도는 먹으면 무리 없이. 근데 딴 거는 그냥 고기 들으니까. 지금 뭐냐면은 고려인이 만든 선생님 찬 국시라고 했어요. 나그마는 이제 이거는 짬뽕처럼 무리 있는 거. 이건 무리 없는 거. 아, 볶은 짬뽕인데 맵지 않은. 맵지 않은데 약간 기름기 많이. 기름 든 거 싫어하잖아요. 쉽게 하면은 우즈베시아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닭도리 편에서 고추장 빠뜨리고 고추장 빠지고 야채 많이 넣고 좀 더 느끼한 거. 근데 우리 먹으려 샤슬리 개월 야채.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먹은 거 다진 고기. 이건 숙한도 있대. 그리고 이건 이제 다 샐러드. 다 샐러드. 우리가 먹은 게 이게 더 많아. 아, 여기 마르코프 카레. 마르코프라 그냥 마르코프가 딱 당근이었지. 마르코프가 이건 우리 집 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제
러시아 음식을 맛봤으니까 러시아 간식도 맛을 봐야겠죠. 우선 빼놓을 수 없는 맥주 그리고 초콜릿. 아멘. 약간 부드러운 과장? 웰스 같은 과장? 들어있고. 와! 아! 이게 숫자가, 여러 가지 숫자가 있었는데,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강한, 그 알코올이 세다라는 거겠죠. 강한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알코올은 8도. 와, 진짜 세다. 세다라는 표현밖에 못하겠어. 원래는 부드러운 맥주 같은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세다. 내가 먹은 맥주 중에 가장 센 것 같기도 하고, 세다. 세고 진짜 강한 맛의 맥주 좋아하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 와, 이거 다 먹으면 취하겠다. 아주, 오늘은 러시아 간접 경험을 했어요. 원래 러시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직 항공권을 한 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에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짠!